열려있는 귀문을 닫아주면서 그 안에 박혀있는 영가들을 깔끔하게 꺼내야 이게 이론상 맞는 건데, 꺼내는 걸 제대로 못하고 건드려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테마의식을 했을 때는 더 많은 귀문이 열리고 더 많은 귀신이 와있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21세기 현재에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빙의 환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랬을까? 그때는 지금과는 달랐죠. 옛날에도 논밭을 왜 꽃녀 이렇게 화녀들이 막 머리 산발하고 뛰어다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마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고, 현대사회에 일단 빙의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소 건들고 선산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섬기던 게 멈춰지니까 공을 들이는 게 끊기고, 요게 기본적인 이유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과물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겠죠. 누구나 식스센스는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발달되어 있는 식스센스를 굳이 건드려야 될까요? 무당이 된다면 알아서 강신무들은 말문을 트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여러 군데 점을 보러 다녔더니 너는 신이 왔다, 요 상태에서 공판 구술한다,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빙의 아닌 빙의 환자가 또 돼버린 거죠. 근데 잘못된 테마 의식을 받는다. 물론 자기마다 영향력이 있고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노하우에서 누구나 테마를 할 수 있어, 무당을. 근데 정석대로, 그러니까 뭐가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귀문을 닫아주면서 그 안에 박혀있는 영가들을 깔끔하게 꺼내야 이게 이론상 맞는 건데, 꺼내는 걸 제대로 못하고 건드려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징, 장구, 쇠소리에 귀신이 반응을 하니까 테마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제자들도 있는 환자들을 건드려 놓으면 반응은 하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당연히지 못하거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테마의식을 했을 때는 더 많은 귀문이 열리고, 배수 관계처럼 한 명의 귀신이 두 명, 세 명을 계속 자석처럼 끌어들이니까 더 많은 귀신이 와 있고, 나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있어. 그거는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고, 퇴마는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과 테크닉, 방법, 비방, 흑마술, 백마술 총동원을 하지만 굳이 이것이 반드시 나만이 한다는 뜻은 아니야.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깊게 박혀 있을 때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작은 반응이 있고 뭔가 이상할 때는 빨리 무속의 행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방치했을 때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돼. 한 번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무당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그 또한 안 돼. 인지를 해야 돼. 자, 테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귀, 귀신을 쳐내는 의식이지만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이거에 반응하는 것 역시도 빙의 환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테마사를 제대로 만나는 것도 인연법에서 주는 귀한 행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